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신축년 신년하례와 상반기 소임자 워크숍을 봉행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12대 집행부 대규모 인사단행도 이뤄졌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2대 전국 비구니회가 어제 출범 2년차를 맞는 신년하례법회를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봉행했습니다.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져 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해 집행부 스님들이 주로 참석했습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승가 공동체에 대한 많은 의논과 시도가 있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본격적인 실현을 위해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를 혼탁한 이때 부처님의 그 제자 정신, 그것을 혼자는 다 하고 계셔요. 그것을 비구니 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구심점을 만들고 우리가 그러한 힘을 길러가는 비구니 승가로 다시 태어나도록 금년 1년 동안은 우리 수행자로 되돌아가자. 새해를 맞아 대규모 집행부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총무부장의 현진 스님, 기획실장의 효진 스님, 재무부장의 보련 스님이 임명되는 등 교육부와 승가연구소를 제외한 모든 운영기구에서 부실 국장의 인사이동이 이뤄졌습니다. 신년하례법회에서 전국 비구니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평택 명법사 주지 화정 스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비구니회관의 정비와 음향시설 교체를 위한 기금을 전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상을 갑자기 받으니까 조금 부끄럽고 쑥스럽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공덕을 회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발간된 비구니 스님 상장례 실행서, 입적에서 다비까지가 탄생하는 데 도움을 준 두 명의 연구위원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이어진 소임자 워크숍 겸 제13차 종무회의에서는 지난해 활동 보고와 결산, 올해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올해 새 운영위원들과 함께 승가 공동체 실현, 푸르니 청정도량 확산, 병원 포교에서 목회 임상교육 불교 정착 등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